새 학기를 준비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. 더 많은 BC주 가정이 보육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9월부터 자녀당 월 최대 $145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. 2018년부터 시행된 보육비 감면 이니셔티브는 이전에는 유치원생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인가된 보육 프로그램 이용 가정에만 해당되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주정부는 다음 달부터 취향 연령 및 반일 유치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참여기금 지원 인가 보육시설에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즉,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아동으로 자격이 확대됩니다. 요금 감면은 아동의 연령과 아동이 받고 있는 보육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. 가족이 지불하는 금액은 요금 감면이 적용된 후 서비스 제공자가 부과하는 요금에 따라 달라집니다. 요금 감면은 여름 내내 운영되는 인가 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주정부는 여름 캠프나 방문 또는 단기적으로만 필요한 보육과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